본문 보시죠. 고려는 처음에 첫 단락 나오죠. 거기는 읽어보시면은 그냥 늘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농민들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 때 많이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배려하는 모습들이 정리가 되어있네요. 읽어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려는 농민생활 안정과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을 정리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농번기에는 자력 동원을 금지해서 농사에 방해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성계 사불가문 기억하세요? 네. 이성계 아저씨가 얘기했으면 네 가지 중에 연철이라 농민들이 농사일에 바쁜 시기라 그래서 전쟁하면 안 된다. 사불가문 중에 하나 있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번기에 동원하면은 농사에 방해됩니다. 그리고 재해를 당했을 때는 세금을 건면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고리대의 이자 높은 이자의 대출, 이자를 제한하고, 그리고 의창과 성평등을 지키는 등 농민 안정책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의창이라는 기관이 나왔는데요. 춘대춘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 봄, 대, 대출, 빌려주고, 그리고 추, 가을에 납 갚도록 한다.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거 역시 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하나 배우셨어요. 고구려에는 뭐가 있었다? 소국천왕 아저씨가 진대법을 실시해서 가난한 농민들이 봄에 굶어죽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토지를 빼앗긴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똑같은 기관이라는 고려의 이창인데요. 그래서 얘네들도 역시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갖도록 하면서 봄에 보리고개 같은데 백성들이 대부분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좀 미리 볼게요. 어차피 세트다 보니까 한꺼번에 좀 정리해놓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의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환곡이라는 제도가 실시됩니다. 환곡제는 다른 거는 의창이라든지, 의창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반입니다. 따로 단속이 있는 건데, 환곡제 같은 경우에 각 보울에서 실시했을 때 우리가 환곡제라고 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춘대추납 시리즈, 봄에 곡식 빌려주고서 가을에 갚도록 하는 시리즈들, 시대별로 좀 모아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행인 건 뭘까? 다음 시험 범위가 되는 진대법은 시험 범위 바꿨습니다. 수능에는 나오겠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병창은 물가조절기관인데요. 물가라고 해봤자, 이제 곡식값을 얘기하겠습니다. 곡식값은 1년 4계절 중에 언제 제일 쌀까? 가을이 제일 쌉니다. 언제 제일 비쌀까? 봄에 제일 비쌉니다. 봄에 곡식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백성들이 보통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곡식을 빌리게 되면은 언제 빌린다? 제일 비쌀 때 봄에 빌립니다. 그리고 이제 갚게 되는 것은 보통 제일 열렸을 때 가을에 갚는데요. 비쌀 때 빌려가지고 쌀 때 갚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물가가 많이 오락가락하게 되면은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백성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농민 안정책들 여러 가지 있었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볼까요? 황무지를 개간할 경우 농사 짓지 못하는 토지를 개간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만드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장료나 조세를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땅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묵은 토지일수록 뭐 혜택을 많이 주고 그리고 12세기 이후에는 성과 해양의 저습지와 간섭지가 개간해서 경작지가 너무 확대된다고 합니다. 간척 사업하는 겁니다. 저습지라든지 이런 간석지 같은 데들 갯벌 같은 데를 메워가지고 농토를 만드는 건데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건데 무려 고려 시대부터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몽골의 침략 얘기하면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몽골의 침략 때 지배층들, 무신집권주의 얘네들 어디로 숨었다? 강원도로 숨어가지고 강원도로 숨어가지고 그 좁다란 섬에 워낙 지배층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물론 각 지방에서 세금 거둬다 남겨진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부족해가지고 무려 강화도에서 간척지까지 만들었다. 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과 연결시켜가지고, 고려시대에 간척지 만들었다라는 거, 12세기 이후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결국 이제 몽골 침략기 즈음에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달간은 여섯 줄 동안 농사 기술에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농사 기술에 관련된 얘기도 여러분들이 시대별로 정리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들 알아서 한번 나중에 정리해 보시고요. 고려전기 휴경하는 토지,
토지가 많았답니다. 휴양지 기억나시죠? 쉬는 토지, 농사짓지 않고. 그런데 고려 후기에는 시비법의 발달, 비료주는 방법이 발달하고요. 그리고 소를 이용한 깊이 갈이,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깊게 갈면은 특히 소의 힘을 이용하면 깊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게 갈게 되면은 지력, 땅을 이용한 소들이 좋고요. 그리고 소들이 잘 자란대요. 땅의 힘입니다. 지속적으로 경작할 수 있었다. 계속해서 땅을 혹사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농사에서는 2년 3작의 윤작법이 확산되었다라고 하네요. 2년 3작, 2년 동안 3번 농사 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매번 봄에 싣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번 살짝 벗겨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 작물을 번갈아 가면서 짓는 걸 윤작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작, 돌아가서 짓는다라는 의미예요. 똑같은 거 세 번 하는 거 아닙니다. 세 가지 다른 작물을 합니다. 똑같은 걸 계속하게 되면은 작물마다 이제 주로 필요하는 영양소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작물을 재배해야지 영양소를 골고루 빨아들여서 다양한 영양소들이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논농사 남부 일부에서 논의기를 실시했대요. 아마 조선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점점 확대되겠죠. 그리고 고려 후기에는 문익점 아저씨가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들여와서 목화를 재배하였고, 이암이란 아저씨 원나라의 농서인 농상지교란 책을 소개하면서 목화재배와 성장 등에 필요한 지식을 전파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농사를 책으로서 기술을 정리해가지고 농사에 활용한 게, 그 책이 최초가 고려 말의 농서, 그 농상지교입니다. 그래서 농서들이 시리즈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두 개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고려 말의 수입산 농서, 농상지교, 원나라 거죠. 근데 수입산이다 보니까 단점이 뭘까? 자연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원나라 기준으로 써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실정하고 좀 안 맞는 게 있겠죠. 그래서 조선시대 가게 되면 그분께서 세종대왕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사기술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농사직설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 더 기억해두면 좋은 거, 금양장목이라는 책이 비슷한 책이 나와요. 금양장목이라는 건 금양지방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았다라는 건데, 역시 농사기술서인데 그 금양지방이 어디냐? 이 동네입니다. 시흥 지역의 여러 가지 농민들의 노하우를 만들어서 만들었던 책, 금양장목까지 있고요. 자, 그리고 문익점 아저씨 목화일기가 나왔는데, 자, 우리 잠깐 봅시다. 그나마 지방대 잡사들이 함께 생겼습니다. 고려 말에 양대 산업 스파이가 있습니다. 산업 스파이가 뭔지 알지? 적의 비밀을 알아내는 스파이입니다. 근데 산업 스파이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잠입 탈출형. 준법이 마시간다 이제 잠입 탈출형. 그리고 두 번째 적대형 산업 스타일이 있습니다. 비밀을 알아내는 방법이죠. 영화 찍으면 돼요. 미션 임파서블처럼 몰래 들어가가지고 떼오면 됩니다. 잠입 탈출형 산업 스타일이 있고, 두 번째 뭔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술 먹이고 고기 먹이고 밥 먹이고 좋은 거 주면서 적대를 잘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랜만에 활약하셨던 산업 스타일 두 분이 각각 이 한 가지 형태시겠습니다. 문익점 아저씨가 이쪽이에요. 문익점 아저씨는 이제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다 거기서 농가 잘못 보였고 귀환 갑니다. 귀환 간 곳이 어디냐? 목화를 재배하는 곳이었어요. 자, 목화는 목생활을 의생활을 갖다 혁명적으로 바꿔놨다는 있습니다. 자, 목화는 뭐 했을까요? 실 뽑아요. 실 뽑으면 어떤 천이 나오니? 천자면은 여러분들이 속옷으로 입고 있는 면제품이 나오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냥 그대로 하면 솜을 만들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뜻하게 입는다는 장점이 있고, 따뜻한 옷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면으로 만든 옷이 왜 혁명적이냐? 그 전에 뭘 입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 어떤 천? 거친. 거친 삼배. 네, 누리끼리 한 거 아시죠? 사람들이 장례식할 때 입는 거, 그거 누리끼리 한 것들. 그게 삼배입니다. 요즘에는 웰빙이라고 하면서 여름에 이제 시원하다고 입기도 하지만은 문제는 일반 농민들이 옷을 입는데 그 옷의 용도는 작업복입니다. 작업복으로 삼배를 입으면은 쉽게 찢어지고요. 그리고 옷을 빨래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비해서 면으로 만들게 되면 지지고 그리고 빨래하기도 쉽죠. 그래서 너도 나도 사람들이 목화로 된 그리고 면으로 된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사람들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게다가 솜까지 하게 되면 이제 겨울옷을 따뜻하게 안쪽에 솜을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의생활이 정말 많이 바뀌는 거고, 그리고 전쟁하는 군인들이 입는다고 생각해보자.
혁명적이겠죠. 그래서 몽골 애들이, 원나라 애들이 이 목화를 갖다가 국가 기밀로 관리합니다. 다른 애들이 가지고는 하지 못하게. 그래서 목화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서만 이제 몰래 키웠던 거고요. 그걸 갖고 나가는 목화로 사람들을 사형에 처했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문익점 아저씨가 이제 그 동네 귀여운 가운데 하얗게 딱 여러 가지 키우는 걸 보고서 아, 저거 도대체 뭐에 쓰는 거길래 처음 보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키우냐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실 만들고 손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도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거 들키다가 이거 갖고 나가다가 들키면 몽땅 다 사형이라고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익점 아저씨가 숨겨서 오게 되죠. 자 문익점 아저씨가 사용했던 방법 바로 이 형광펜 이것도 안 되는데 혹시 형광펜 갖고 있는 사람 뒤에 뚜껑 열리는 거 좋은 형광펜 옛날 거 아무도 없니? 그래서 형광펜 뚜껑을 뒤쪽에서 따면 안쪽에 심이 있죠? 빼면 안에 공간이 비었죠? 그리고 그 공간에다 뭘 집어넣을 수 있을까? 담배 한 가지가 딱 들어가요. 예전에 담배를 갖고 다닌다가 걸리면 정말 뒤지게 맞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내봉사는 편한 거예요. 사회봉사는 편한 겁니다. 정말 반 죽을 때까지 맞던 시절에는 학생들이 담배를 핀다 하더라도 요즘처럼 당당하게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다 넣고 다니는지 그런 게 아니라 여기다 한 가지씩 숨겨가면서 그래 학교 갈 때 한 대 펴야지 학교 끝나고 한 대 펴야지라고 하면서 얌전히 갖고 다니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이제 문익점 아저씨가 썼던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 대롱 속에다가 목화실을 숨겨가지고 목화실을 가지고 오는데 성공했답니다. 그리고 재배하는데 성공하고 그 아들이었던 물레라는 애가 실을 뽑는 기구를 발명해가지고 그 실 뽑는 기구를 물레라고 부른다라는 설이 있죠. 그래서 문익점 아저씨는 목화실을 가져왔고 이게 조선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이 이제 면으로 만든 옷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적대형 산업 스파이 소개해 볼까요? 이 아저씨 누굴까? 최부선이라는 아저씨 있죠. 화약투쟁포화라는 아저씨입니다. 원래 군인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외국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썩이는 고점 아닌데 외국 퇴치를 위해서는 역시 화약무기가 필요하다. 화약투쟁포 말하는 자라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사실 화약 재료는 알려져 있었어요. 유황하고 염초하고 그리고 이제 흑염 같은 것들 적절히 섞어서 적절히 구우면 화약이 됩니다. 문제는 적절히 섞고 적절히 녹지 않으면은 불붙여도 안 터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굽다가 터진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열심히 미친 듯이 실험을 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가지고 원나라 상인 지나가는 사람을 하나 붙잡고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화약 제조법을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술맥이 꼭 미묘해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화약 제조법을 알아내서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퇴치를 하기 위해서 화약 무기를 본격적으로 만들면서 우리나라가 이 당시 최첨단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의 절정기를 맞게 되는데요.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은 화약무기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17세기, 18세기에도 전쟁하는 거 대포소드나 그럼 그냥 쇠구슬로 퉁퉁 튀는 거야. 대포소드는 쇠구슬 이렇게 나가도 그냥 퉁퉁 튀어요. 직접 맞지 않는 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임진왜란 때 보게 되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포를 쏘면 화약의 힘으로 날아가요. 그리고 대포알이 날아가서 터집니다. 그러면서 대포알을 구성하고 있는 쇠 파편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살상하는 그런 무기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신기전 또는 이제 파차라고도 알려져 있죠. 불붙이면 화살이 집어대면 500m를 날아가더니 그래서 500m밖에 있는 병사를 살상을 하고 그리고 한 번에 불붙이면 100발이 동시에 날아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꽂힌 다음에 터져가지고 2차 피해까지 입히는 그런 식의 무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업 스파이 부분 잠깐 소개를 해봤고요. 목화는 어쨌든 사람들의 일생활을 굉장히 혁명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그 다음 수공업 앞쪽에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쉽지 않다. 자, 수공업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외워야 되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고려시대 수공업 전기에 발달하는 수공업 종류와 후기에 발달한 수공업 종류가 달라요. 그거를 좀 논의하겠습니다. 전기에는 단청 수공업과 두 번째 소수공업이 발달을 하고요. 그리고 후기에 가게 되면은 민간 수공업 가내수공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내수, 사원수공업이 있습니다.
일단 물건 받는 거죠. 그리고 수공업은 늘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 어떻게 만드느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방청 설치하고서 거기다가 사람들 등록시켜가지고 모아서 만들게 하는 것들. 이미 삼국시대부터 쓰던 방법입니다. 삼국시대에도 그랬고, 그리고 통일신라 때도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 썼어요. 그런데 고려는 되게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것들을 보게 되면은 방청수공업은 방금 얘기했었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청 설치하고서 거기다 기술자 접속시켜서 만들게 하는 것들. 뭐 지배층이 쓰는 물건이라든지 무기 같은 것들 만들게 합니다. 자, 그리고 소수공업. 자, 지난 시간에도 소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공납 공물 얘기할 때 등장했었습니다. 특수행정구역이죠. 그래서 그 특수행정구역이었던 곳에서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 그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재료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광산이라든지 화물 같은 것들, 금, 은철 같은 것들, 그리고 도자기 같은 것들 예시로 있습니다. 아니 도자기 흙으로 만들잖아요. 흙 그냥 갖다 퍼놨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도자기 만들기 좋은 흙이 특정 지역에서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려시대 때 전라남도 강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소로서 지정이 되게 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도 지으면서 이런 수공업에 종사를 하면서 그 물건들 갖다 바쳐야 됩니다. 공납이라는 형태로서 세금 형태로 국가에 바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소공업이 있습니다. 자, 후기는 민간 수공업인데요. 가내 수공업이라고 합니다. 집 안에서 만든다는 뜻이겠지? 집 안에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옷감 같은 것들 많이 짜요. 실 갖다가 배트로 움직여가지고 열심히 옷감들 짭니다. 이런 것들 가내 수공업,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 집에서 기술자들이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사원 수공업이 있는데요. 고려시대 때 절에서 별거 다 합니다. 그래서 국가방법 여러 가지 절 지으면 토지도 주고 고기도 주지만은 거기서 사람들이 장사를 해요. 물건 만들어 팝니다. 자, 그래서 그 절에서 만들어 파는 건데 승려들과 그리고 승려들이 노비들까지 시켜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여러 가지 특수한 재료에다가 그리고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 물건들 주로 좀 사치품스러운 것들을 만들어서 많이 팝니다. 자, 이게 사원수공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 두셔야 되느냐? 각각 요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의미가 뭐냐? 이 정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각각 전기에 해당하는 게 뭐고 후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까지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전기에 해당하는 게 뭐고 후기에 해당하는 게 뭔가 기억하는 좀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갈라 보시면은요, 관청 수공업과 수공업의 공통점. 국가주도죠. 관청 국가가 설치해서 만드는 거고 소 국가가 행정지역 지정한 다음에 거기서 세금 형태를 걷는 겁니다. 국가가 주도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반면에 후기 같은 경우에 어떤 얘네들은 아무리 봐도 국가주도를 안 고르죠. 사원도 그냥 절에 있는 민간인들, 승려도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민간주도 형태로서 각각 전기의 후기의 모습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기의 민간이다가 후기의 국가주도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자, 국가가 세워지자마자는 그럭저럭 체계가 잡혀있고 국가 행정도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국가가 후반부로 갈수록 막자리 내에서 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체계가 잘 돌아갈 때는 이런 식의 관청수공업이나 소수공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만, 하지만 국가가 후반부로 가고 막장스럽게 가게 되면은 국가가 주도를 못하죠. 그래서 개인이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물건 만들어 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기의 국가주도, 후기에는 민간주도다라는 식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들까지 생산되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겠지만 그냥 일단 믿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책에서 보시면 전기에는 관청수공업 그리고 소수공업이 중심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서는 소속 기술자를 공장 안, 모르는 말 같지? 공장 안. 공장이라는 건요, 물건 만드는 장소를 알고 계시죠? 물론 그 의미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물건 만드는 사람, 기술자를 공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장은 기술자고요. 안이라는 글자가 무슨 의미로 쓰죠? 토지대장 양안이지 목록이라는 의미로 안자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장 안 하면은 기술자들의 명단 목록 되겠습니다.
소에서는 전문 기술자 농업을 경영하는 거주민이 대규모 노동 조직을 갖추고 금, 은, 철, 광물들 있죠? 광산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종이, 먹차, 도자기 등 특정 지역에서 잘 생산되는 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관청의 곡물로 납부하게 됩니다. 저희 후기 민간 수공업과 사원 수공업인데요. 소규모 관내 수공업 방식으로 물품을 제작한 겁니다. 주로 옷감 많이 만들었고요. 이게 민간 수공업입니다. 그리고 한편 사원 수공업이겠죠. 사원에서는 기술이 좋은 승려가 그리고 노비들 동원해서 배 모시기와 술소금 등 여러 가지 품질 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팔아서 많은 이득을 남기기도 했던 것 고려시대.